안녕하세요. 정동찬입니다. 이제는 슬슬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나올 때가 된것 같아요. 제가 2주 동안 쉬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도 강의를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전달이잖아요. 전달, 강의라는 게. 제가 알고 있는 것, 앎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서 여러분들 속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게 하는 거. 이게 강의잖아요. 전달하는 것.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제가 선생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강사라고 생각을 해요. 전달하는 사람이니까 강사는 전달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면은 다르게 얘기했겠죠? 선생님은 전달하는 게 아니라, 물론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그 사람이 스스로 알게끔 하는 게 선생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앎은 수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필요하잖아요, 언어.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언어를 통해서 전달을 할수 있어요. 왜 배움이 중요하냐? 왜 학력이 중요하냐? 왜 지적인 교양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냐면은 내 머릿속에 있는 것, 표현할 수 없는 그것을 상대방한테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적합한 단어와 언어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한국어가 굉장히 괜찮은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왜 내가 강의를 어렵게 할까? 왜내 강의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제가 아직 이 언어, 단어 선택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을 많이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수를 얘기할 시간이에요. 수. 오행을 생각하는 방법은 심플하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는 스토리를 만드세요. 두 번째는 음양. 이 음양이라는 거는 크게는 두 가지 이분법적인 사고, 그리고 이제 명과 암을 보시면 돼요. 이둘다 얘기해서 반대 상황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음양은 이분법적으로만 나누기에는 굉장히 심오하고 복잡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단계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쉬워요. 나중에 더 깊이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럼 스토리를 만들면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수, 목, 화. 금. 다시 수로 환원되고 피드백 되는 거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오행을 추론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당연히 물상 중에서 상을 중심으로 표현을 해야 되고 상상을 해야 되고 추론을 해야 돼요. 상 안에 물이 있다. 수가 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워터요, 워터. 수가 물이 아니라요. 수많은 상 중에, 수많은 물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이 워터라는 물은. 그래서, 저는 제 강의에서는 상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직관력이나 상상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쫓아오기가 버거울 수 있어요. 제가 뉴스 기사를 보니까 그 상상을 못하는 병에 걸려있는 사람이 한1%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눈을 감고 우리가 잠안올때 이런 말 하잖아. 양을 한번 세봐라. 근데, 눈을 감으면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양을 상상해라고 하는데 그 양을 떠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는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있다라는 기사를 제가 최근에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명리를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모든 공부는 사실 아무것도 안볼 때, 어둠 속에서 더 많이 됩니다. 저는 명리 공부요, 언제 했냐면은 자면서 다 했어요. 자면서. 잠안올 때. 군대에서 10시에 취침하라고 하는데, 다음날 6시까지 잠을 자지 못했어요. 뜬 눈으로 기상나팔 소리 듣고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죠. 수가, 이거는 단일 개체고요. 하나이고요. 씨앗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정보이고요. 자, 여기가 수가 목을 만나면 목에 의해서 압축이 풀어지고 단일 개체였던 것들이 분산이 돼요. 아이가 태어날 때 이렇게 정자와 난자가 만나죠. 그러면 이들은 세포가 그냥 둘인데, 뭐 물론 합쳐지면 하나가 되지만은
점점 분열하잖아요. 두 개, 네 개, 여덟 개, 16개 이런 식으로 분열해서 커져요. 커져서 사람으로 이렇게 완성돼가죠. 이 세포가 태아가 되고 이 사람의 생기는 화라고요. 화. 그래서 목을 만나서 분열이랑 화가 되고요. 화가 또다시 금을 만나죠. 금을 만나면 다시 수로 정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로 얘기해도 되고요. 그 제가 많이 하는 압축, 알집 얘기에 개입을 시켜도 되고요. 오늘 이제 제가 설명하는 방식은 음양이에요. 음양. 자, 음양으로 설명하겠다라는 거는 수와 반대 상황에 있는 화를 생각하시면 돼요. 화와 반대되는 모든 것을 다 찾아보시면은 수의 성향들이 나옵니다. 자, 화는 뭐예요? 펼쳐짐. 그리고 확산된 거죠? 그리고 이제 분열이고, 팽창, 빛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밝음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리고 불안정도 내재돼 있죠? 자, 그러면은 수는 이것의 모든 반대편에 있는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쉬워요. 그래서 수는 어떤 힘이 있느냐? 모으다. 모이게 하다. 펼쳐지고 확산하고 분열하고 팽창하는 모든 것들은 이 단어로 압축이 되죠. 그래서 수가 잘 발달한 사람들은 무언가를 모으는 힘이 있어요. 뭐를 모아야 돼요? 돈을 모아야죠, 돈. 돈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 자, 빛이니까 뭐예요? 어둠이죠. 밝음이니까 어둠인 거예요. 보이지 않음. 그리고 안정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수의 가장 대표적인 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추론하고 각색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죠? 정보도 됩니다. 정보. 정보. 자, 이것들을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정보가 될까요? 우리가 정보라는 게 있다. 정보는 팩트에서 출발하죠? 사실. 사실에 근거해서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팩트의 정보에서 뭐가 나와요? 그 위에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데이터. 팩트에 근거해서 수집을 해요.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그걸 가지고 뭘 만들어요? 지식화해요. 지식. 지식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지식 중에서 여러 가지 지식들이 있잖아요. 인터넷에 널렸어요. 데이터와 지식은 널려 있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꺼내면은 지혜가 돼요. 지혜. 그래서 지혜는 최상위 단계에 있어요. 자, 그럼 이 팩트의 단계는 화이고요. 화에서 금의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치면 거칠수록 수의 지혜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수를 얘기해 봅시다. 수는 밝지 않음이에요. 제가 이야기 하잖아요. 목화가 있으면 밝다. 기본이 밝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의 이분법적인 양면성을 보셔야 됩니다. 같은 경험을 해도요, 누구는 긍정적인 기억을 해요. 누구는 부정적인 기억을 해요. 수는 음적인 거고, 화는 양적인 거죠? 자, 같은 거를 해도 누구는 긍정이고, 누구는 부정이다. 뭐겠어요? 오행에 기반한다고요. 그런 것들이 식성에 기반을 하는 게 아니라 오행이에요. 오행. 같은 식상이라도 수로 돼 있을 때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화가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 밝아지지 못한다. 스스로 밝아지지 못해요. 반면에 화가 있는 사람은 스스로 밝아질 줄 알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같은 기억을 하더라도 긍정적이고 밝고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이들은 뭐 화예요, 화. 당연히 목화겠죠? 목화 중심인 사람들은 밝은 기억들이 남아있어요.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모두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자, 그럼 부정적인 사람들은? 아, 당연히 금수저.
어두운 면만 보는 거예요. 같은 기억을 하더라도 밝아지지 못하는 거라고요. 밝아지지 못한다라는 거는 자꾸 내 내면 속으로 숨어 들려고 하는 습성 때문에 그래요. 금수들은 내면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답답한 사람들 있죠. 힘든 게 빤히 보인데 빤히 보이면은 친구들하고 나가서 놀거나 그런 식으로 밝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나누거나 슬픔이 있으면 나누라고 이야기를 하죠. 금수들은 나누지 않아요.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자기가 스스로 내면화해서 극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힘들거나 슬프거나 무슨 시련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현관문 걸어 잠그고 방문 걸어 잠그고 이불 속에 꼭꼭 들어가서 숨어요. 그래서 음악을 듣습니다. 음악. 음적인 사람들의 대표적인 성분이에요. 음악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화는 보는 것이고 수는 보지 않는 것이니까 청각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연애를 하더라도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물론 이제 금목으로도 하는데 금목을 제외하고 수화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화는 보다, 만났다, 만나다. 수는 보지 않다. 보지 않으니까 생각하죠. 듣다. 그래서 낮에 데이트할 때는 보고 데이트하고 이쁘고 맛있는 거 먹고 뽀뽀도 하고 스킨십도 하고 밤에는 떨어져서 목소리만 들어도 그러니까 낮에 듣는 목소리랑 밤에 듣는 목소리가 달라요. 이미 시간 자체가요. 화가 사령하는 태양이 떠 있을 때 그리고 태양이 떠 있지 않은 수의 시간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수입니다. 짐승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개는 개는 기본적으로 목화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목의 성향이에요. 사람 보면 너무 좋아하죠. 목화로 이렇게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냄새 맡고 꼬리치고. 고양이는 금수예요. 그래서 뭐예요? 기본적으로 조용하고 수로 들어가 있으니까 어두운 데를 찾고 숨어 드는 거죠. 상자 같은데 구석에 눈에 안 띄는 곳에. 사실 저는 이제 오행적 추론하고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고 있으니까 쟤는 왜 저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개에 가깝더라고요. 저희 고양이는 아니 분명히 사뿐사뿐 걸어야 되는데 두다다다 하고 뛰어다녀요. 여기저기를 어지르면서 약간 그래서 사람들이 개냥이 개냥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수는 굉장히 어둡다. 화가 삶이라면요 수는 죽음이죠. 그래서 사후세계, 죽음의 세계, 종교, 철학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수가 잘 발달한 사람들이에요. 목화들은 이미 삶 자체에 재미가 있고 행복하고 궁금한 게 너무 많고 그런 것에서 이제 살아가는 거에 대한 가치를 찾아요. 근데 수는 기본적으로 그런 거에서 가치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죽음, 내 진짜 안에 있는 내 모습에서 그런 의미를 찾으려고 해요. 제가 지금 심리학도 배우고 있거든요. 심리학도 배우고 있는데 융의 이론을 보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뭐 이 단계마다 이름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페르소나니 뭐니 하면서 이렇게 내 내면이 단계가 있대요. 그리고 이게 오로탄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화살표가 그어져 있고 내면으로 들어가는 여행 이런 그림을 봤어요.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무릎을 탁 쳤어요. 이거는 이 사람들은 정말 신기한 게 과학자잖아요. 정신 쪽 관련된 과학자인데 다 사주와 연관이 돼 있어요. 이게 수예요. 가장 안쪽에 있는 이 모습이. 그리고 목화가 발달한 사람들은 이미 여기가 이미 깨져 있어요. 가장 안에 있는 내 모습이 발현이 제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꽃이 다 핀 것과 같다. 씨앗이 어떤 씨앗인지 모르지만은 발화시켜서 완전히 꽃을 피웠을 때 알죠. 그거를 목화가 발달한 사람은 이 수의 정보를 다 끌고 나와서 발현이 된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진짜 나의 모습과 겉으로 보이는 나의 모습이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는 쪽으로 나타나요. 싱크로가 잘 돼 있다는 소리예요. 싱크로가 잘 돼 있으면 선명하고 잘 보이죠. 물론 이 싱크로가 약하면 약할수록 흐리게 보이고요. 잡음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선명하게 들리지 못해요. 금수가 굉장히 발달했다.
그러면은 이 내면에 있는 수와 이 밖으로 내가 보이는 모습이 괴리감이 크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수가 발달한 사람은 뭐예요? 아무도 나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해요. 기본적으로 겨울생, 해자축을 겨울생은 그 성향이 굉장히 크겠죠. 또는 수일간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나의 모습을 간직하고 사랑합니다. 당연히 어떤 사람을 사랑하겠어요? 자기 모습을 알아봐 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왜? 내 모습을 아무도 몰라주거든.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는 게 수입니다. 목화가 발달해서 끌어주면은 알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수에 대해서 이해한 것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제 이야기를 기반으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스토리와 상상력을 가미해서 수를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조금 더 쉬운 언어를 쓸수 있고 쉽게 전달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전달이 될것 같아요. 자, 수라는 씨앗, 정보. 이 정보는요, 지혜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이 정보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화로 무언가 일어난 화는 경험이잖아요. 뭔가 벌어졌잖아요. 수가 목을 통해서 화로 발휘되면은 여기 하나의 점이 이렇게 큰 풍선처럼 벌어진 거예요. 우리는 수로부터 나왔습니다. 씨앗. 정자와 난자, 인간의 DNA 정보를 담고 있어요. 이 수라는 것은.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 이 전보다도 작은 현미경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정보를 모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목을 만나죠, 씨앗이. 목을 만나서, 뭐, 좀 오행을 접목하자면 목극토 했다. 이거는 뭐냐면은, 씨앗이 수가 목극토가 됐다라는 거는 씨앗이 배양된 거예요. 어디에 배양됐어요? 어머니의 몸속에. 혹은, 땅에. 씨앗을 땅에 심은 거죠. 배양하면은, 화란 온기를 만난 순간 영양분이 되기도 하고 온기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겠죠. 외부의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 목이 점점 분열을 시작해서 화를 지원하기 때문에 수가 팽창하게 돼요. 본래 모습으로. 정보가 그냥 정보에 불과했던 것들이 화로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으로 변모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벌어지면은 어떤 과정이 또 있어요? 이렇게 벌어진 경험들을 수렴하고 정리해서 금을 만나면 그런 작용들이 일어나요. 이 펼쳐져 있는 수많은 양기들을 금이 압축하고 포장해요. 금은 테두리거든요. 테두리. 그래서 이 화가 점점 커져요. 화는 목세나가 되면 토가 개입을 하면은 커지는 것을 잡아줍니다. 잡아주게 되고요. 금을 만나면은 수축 운동을 시작해요. 이거를 점점 압축하는 거예요. 필터링을 한다고 보셔도 되고요. 압축한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수로 되면은 이 많은 것들이 하나의 지혜처럼, 씨앗처럼 되는 거죠. 인간이고요. 유전 정보라고 할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노인들이 지혜롭다고 하는 게 여기 경험에서 나온 것들 토대로 그 경험을 해보니까 알겠더라. 금으로 이제 아는 거죠, 이 화를. 아니까 수로 한마디로 얘기하죠. 야,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와. 제비가 낮게 날면 왜 비가 올까요?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이게 지혜라고요. 경험. 제비가 낮게 날고 있네? 비가 오네? 경험들이 계속, 그런 경험들을 한 거예요. 정치 쪽에서도 그래요. 노인분들은 안보를 최우선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인 거요? 물론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들은 경제보다는 안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요. 왜? 그들은 전쟁을 겪었거나 전쟁 이후에 가난했던 삶을 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이거든요. 지금의 화해 단계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요. 겪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혜의 단계, 정보의 단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무술련은 이런 갈등이 굉장히 극도로 심화되는 해고요. 섞이지 않아요. 기회 정도 가야지 뭔가 화합이 되고 섞이려고 하는 듯한 제스처가 일어날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이제 운세 강의할 때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수라는 것을 잘 보면요. 요거는 분명히 하나예요. 근데 이 하나는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프랙탈 이론이라고 아실란지 모르겠어요. 프랙탈 이론.
프랙탈 이론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눈송이예요, 눈송이. 눈 결자 모양 아시죠? 이게 되게 어떻게 생겼더라? 막 이렇게 막 눈이 이렇게 결정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큰 덩어리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똑같은 패턴이 여러 개가 모여서 눈 결정이 돼요. 눈송이가 돼요. 그러니까 신기한 건 뭐냐면은 얘를 반으로 뚝 잘라도 그 모양의 패턴이 나와 있고요. 얘를 또 반으로 잘라도 그 패턴이 있어요. 눈송이는 눈송이. 그러니까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라는 거는 프랙탈 이론을 제가 보는 순간 이제 이 수를 떠올리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관상 있잖아요, 관상. 이거 무시하시면 절대 안 돼요. 분명히 이 사람의 코는 그 사람의 일부인데요. 그게 전체를 대표하기도 해요. 이 사람의 눈은 일부인데 그게 전체를 대표하기도 한다고요. 하나를 부분을 보면은 전체를 알수 있고 전체를 보면 부분을 알수 있다. 이게 수로 접근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아시면 될것 같아요. 수는 보이지 않죠. 눈으로 봐야지만 믿는 사람이 있고요. 보지 않아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수의 대표적인 자격.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거는 이제 수의 특징이라던가 특성이라던가 상에 대해서 알려드린 거고요. 현실적으로는 당연히 아까 모으는 힘이라고 했죠. 모으는 힘이 있습니다. 모으는 힘 있고 오랫동안 유지하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에 침투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씁니다. 현실적으로 접목을 했을 때요. 물론 이제 제가 수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는 명리는 현실에 접목을 잘 해야 돼요. 주역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주역. 이건 이제 음양을 얘기를 하거든요. 음양. 그 태극기 보면 괴 이런 거 있잖아요. 건괴 있고 여기 곤괴 있고 뭐 감괴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게 다 음양이에요. 음양으로 돼 있다고요. 이거는 현실적인 물을 얘기하기보단 거의 상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 학문이. 저같이 정재가 천간에 대놓고 나와 있고 제가 뚜렷한 사람들은 이런 상보다는 물에 어느 정도 접목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명리학 같은 경우는 상과 물을 적절하게 아우르고 있어요. 추상적이기도 하고 구체적이기도 해요. 자미두수 같은 학문은 아예 완전히 물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주역을 공부하다가 버거워서 이해는 되는데 이게 머릿속에 도저히 저장이 안 되니까 하다가 말았는데 다 이런 음양 모양에 기초하고 있다. 자, 모으는 힘을 얘기할까요? 수는 모이죠. 화로 펼쳐져 있던 수증기들이요. 금을 만나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여 있어요. 그래서 모은 힘. 표면 장력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발동을 하죠. 수의 힘은.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것들을 한 군데로 모으는 작용을 해요. 사람도 모으고요. 정보도 모으고요. 데이터도 모으고요. 오만 것들을 다 수집하는 게 수의 특징이에요. 취미를 가질 때 수집하는 걸 가지면 좋겠네요. 당연히 지적인 것도 가능하고요. 돈. 사주에서 수만 봐도 돈을 알수 있어요. 돈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돈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현금 또는 자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명의 선생님을 거쳤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토극수가 되어 있으면은 부자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토국수가 잘 되어 있는 한강에서 산다. 한강 변에서. 충분히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수가 토로 잘 지어져 안 흘러나가잖아요. 수가 빠져나가질 않잖아요. 토에 의해서. 물론 이제 이게 무토냐, 기토냐, 진술충미 중에서 어떤 걸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르기는 해요. 근데, 수를 돈으로 봤다는 거는 이건 거대한 흐름을 본 거예요. 흐름. 경제는 흐름이거든요. 돈이 크게 흘러가요. 그 흘러가는, 진짜 강물 같아요. 우리가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항상 문명이 발전을 했고, 부자들이 나왔고, 비옥했어요. 풍족했어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거대하게 여러분들 사이사이를 흐르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얼마만큼 떠먹을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흐름으로 보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목이 개입되면은 자본을 쓰는 거죠. 목으로 빠져나가니까. 돈을 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금으로 돼 있으면 또 모인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사주에 접목을 하면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같은 통수된 곳이 있어요. 바닷가도 있어요. 바닷가. 바닷가는 수가 감당을 못하죠. 수를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너무 커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미 수의 생작용이 끝나 있어요. 생작용이. 강물이 죽는 곳은 바다예요. 바다로 들어감으로써 그 강물의 역할이 끝나게 돼요.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올해는 무술년이잖아요. 무술년. 수가 어떻게 됐겠어요. 수가 수를 생주는 금도 묻혀있고 예, 화와 분리도 해놨고 예,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지고 망하고 이 굉장히 극도로 가요. 빈익빈 부익부가 어마어마하게 극도로 가기 시작하는 제대로 터지는 때가 무술년이에요. 다 수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지하는 힘. 오랫동안 뭔가를 유지하는 힘입니다. 기본적으로 수가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엉덩이가 무거워요. 공부를 할 때 들썩들썩 하는 사람들은 화가 지나치게 발달이 돼 있거나 목화가 좀 이렇게 기운이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30분만 있어도 금방 이렇게 일어나고 싶어져요. 그러면 이제 목화 발달자들은 그런 것들을 하면 돼요. 수가 얼만큼 개입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오랫동안 끌고 나가는 힘이 생깁니다. 고여있고 유지되는 거죠. 수가 있을수록. 공자는 수를, 물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맹자의 제자 한 명이 물어보죠. 왜 공자님은 물을 좋아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맹자가 대답을 해요. 수는 이렇게 가장 깊은 곳부터 채운다 이거죠. 가장 깊은 곳부터 채우고 이 맨 위로 올라가야 비로소 흘러서 다른 데로 넘쳐간다. 지혜가 이거와 같다. 그래서 물을 좋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깊으면 깊을수록 유지가 된다고요. 근데 이게 얕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마르죠. 저 같은 경우는 임신 일주에 유지는 잘할 것처럼 돼 있는데 화가 기세가 있잖아요. 예.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저는 강의를 한 번 해서 제가 알고 있는 머릿속에 있던 걸 다 뽑아내죠. 한 방에 다 뽑아내요. 화가 강하기 때문에. 목은 약하고 화는 강하고. 그래서 제가 한 번 강의를 다 하고 또 똑같은 걸 강의하라 그러면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금으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채워야 됩니다. 저는 제가 강의력이 떨어졌다? 바로 의심하시면 돼요. 아, 저 양반 공부 안 하는구나. 뭔가 새로운 정보가 없구나. 저는 공부하지 않으면 도태되기 쉽습니다. 금방 물이 말라버려요. 근데 인성으로 자꾸 공부하고 채울수록 네, 유지가 되죠. 강의가. 내년 같은 경우는 기해, 경자 이렇게 가잖아요. 네, 공부하기 최고의 운이에요. 물론 경자가 최고고요. 기해는 조금 다른 의미로 좋습니다. 제가 예시들을 봤는데 쓸만한 예시로 들만한 사주가 별로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도 제 거로 예시를 들었어요. 침투하는 힘. 아까 말했죠. 물은 스며들고 침투한다고요. 그걸 이제 윤한다, 적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자연에다 대입을 하세요. 물은 어떨 때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먹을 때, 동물이 먹을 때, 식물이 이렇게 할 때, 혹은 이제 뜨거움을 식힐 때, 요리를 할 때예요. 다 뭐예요? 물의 고유성이 없어지죠. 그래서 물은 이들에게 침투한다고요. 침투하고 자신의 흔적을 싹 지워버려요. 그리고 이들에게 침투해서 이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역할. 네, 침투하는 그쪽에 개수가 그런 역할을 굉장히 잘합니다. 윤하는 개수. 개수가 흐르는 개수가 있고 적시는 개수가 있는데 적시는 개수는 이런 침투하는 힘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자기 모습을 싹 감추고 그 단체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스파이를 하려면 요런 거 하나는 있어야죠. 포커페이스를 굉장히 잘해요. 임수는 그렇게 침투하는 거는 조금 떨어지죠. 포커페이스가 기본적으로 안 돼요. 표정도 다 드러나고. 개수가 그런 역할을 잘해요. 그래서 수의 대표적인 현실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은 이 세 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다. 보지 못하다. 보지 못하면은, 보는 것은 눈으로 하는 거고요. 이건 화의 영역에 있어요. 보지 못하는 거는 수의 영역이고요. 청각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보는 것은 내가 눈을 감으면 보지 못할 수 있는데, 청각, 듣는 거는 내가 듣기 싫다고 못 듣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수의 침투력은 굉장히 뛰어나요. 보지 못하면은 타 기관이 극대화되죠. 그래서 뭐를 알게 돼요? 사람들이 눈으로 보아야만 알수 있는 것이 있고요. 눈으로 보지 못할 때알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내 안을, 말했잖아요, 아까. 융의 이론을 보면은 여기에 온전한 나의 진짜 모습이 있다고요. 이 안을, 내면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눈을 감아야 돼요. 보지 못해야 돼요. 그래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물론 제가 지금 하는 얘기들은 수가 없는 사람들, 뭐 금이 발달하지 않아서 이런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강의예요. 재미가 없을 거예요, 지금 수 파트가. 근데 수가 잘 발달했고 이런 걸한 번이라도 고민하는 사람들은 아주 좋은 강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타기관을 발달시키라는 거예요. 육감이라고 해도 되고요. 신의 영역이라고도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의 영역. 신이 있다면 신의 영역일 것이다. 저 수라는 것이. 그래서 눈을 감고 명상들을 합니다. 내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 부처님이 눈을 지그시 감고 아랫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상을 보면은. 그거 사실은 자기 내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명상을 해야지 본인의 모습을 알잖아요. 수가 있고 목화가 잘 발달해서 이 수를 끌어내는 걸 유지하고 있으면은 굳이 명상을 하지 않아도 자기의 본 모습을 알게 될수 있어요. 사람들은 왜 명리를 공부할까요? 자기의 진짜 모습을 알기 위해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모르는 다른 차원의 앎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수예요, 수. 그래서 예전에 신봉사 아시죠? 신봉사. 제가 어렸을 때는 이게 놀리는 단어 중에 하나였어요. 눈이 봉사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직책이에요, 직책. 벼슬이라고 해요, 벼슬. 옛날에는 봉사가 벼슬이었어요. 이 사람은 보지 못하니까 대우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명리를 공부할 때 그냥 듣고 보고 정리하는 공부 말고요. 자면서 상상을 해보세요. 명리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안정감도 생기고요. 이제 대신에 수가 안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요, 불안정이 필수예요. 불안정하지 않으세요, 삶이? 마음도 불안하고, 현실적으로도, 뭐, 재물적으로도, 여러 가지 불안정성이 내지. 그 사람들이 왜 공무원 하려고 하겠어요? 불안정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건데, 불안정이 안정으로 가는 힘. 이걸 이제 역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역한다. 맞나요? 순력을 얘기할 때. 역하는 힘이죠? 우리는 항상 역하고, 중력도 거스르고 있잖아요, 지금. 앉아있고, 서있고, 이런 게 중력이 거스르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역하는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순하면 죽음에 빨라져야 돼요, 죽음. 죽음에 가까워져야 됩니다. 근데, 죽음에 안 가까워져. 자꾸 잠을 자서 돌아가잖아요. 회복하잖아요. 이게 다 역하는 힘이거든요. 이런 게잘돼 있는 명들이 잘 살아요. 잘 산다고요? 불안정 때문에 안정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잘 살아요. 돈이 없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 왜 열심히 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잘 산다. 애초에 안정이 돼 있는 사람들 못 살아요. 왜? 안정돼 있으니까 할게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금생수가 잘 되어 있고 화가 없다. 겉으로 보이는데 아무 문제 없어 보인다. 문제없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남들에게 말하지 않는 자기 내면에 문제가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삶과 죽음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수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강의는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아요. 왜냐면 수가 없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약간 종교성도 띄고, 제가 봤을 때 오늘 종교성도 띄고 있고, 철학도 띄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만한 강의인 것 같아요. 근데 수가 있는 사람들은 오늘 강의를 자기 전에 한번 곱씹어 보면은, 귀한 보물을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수는 어둠이다, 정보다, 침투력이다, 유지력이다. 모이게 하느님, 자본이다, 흐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고대하던 토를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